기지 같은 경우에는 300m까지밖에 건설이 안 된단 말이야. 대충 보면 저기서 150이잖아 지금. 전력은 지금 600m 넘게 벌어져 있고, 여기서 좀 더 가면은 300m를 넘길 거야. 여기서는 건설이 안 돼. 기본적인 건설만 되고 기지 건설은 안 된단 말이야. 300m 이내로 들어가면은 이렇듯 기지 건설이 돼. 이렇게 나가면 없어지고 생기고 없어지고 생기고, 그치? 네, 이거를 최대 1000m까지 늘릴 수 있는 게 300m 이후에 50m마다 아무거나 하나씩 지어. 그러면 50m만큼 기지가 늘어나, 그 방향으로. 그러니까 구조물 하나가 50m의 반경을 가지고 있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50m 이렇게 늘리다 보면은, 난 다 늘려놨기 때문에 계속할게. 이렇게 1000m까지 늘릴 수 있는 거야. 이렇게 건설할 수 있어, 전자기력을. 그래서 요거를 선을 땡겨오는 거지. 지금 전선 연결되어 있잖아. 저거를 지하로 해가지고 난 끌고 왔어. 요렇게 중간중간에 타일 하나씩 설치되어 있잖아, 아까 얘기한 거야. 그리고 저거 설치한 다음에는 삭제도 돼. 어차피 설치한 건 유지가 되기 때문에 삭제해도 상관없어. 그렇게 해서 전력을 연결하는 거야. 이렇게 농축구름이 여기 있고, 700m나 떨어져 있는데 지금 전기가 공급이 되고 있는 거거든. 1000m까지는 공급이 되기 때문에 1000m 주변에 있으면은 저거 설치할 수 있어. 그때 웬만하면 나는 그냥 태양 전지판 쓰는 게 좋아. 주변에 있는 거 아니면은 태양 전지판이 솔직히 마음 편해. 그리고 두 번째, 요 보면 반물질 반응로는 100m인가? 그 거리마다, 아 반물질 반응로 말고 어디 있지? 대형 정제기 같은 경우는 일정 거리마다 지을 수 있는 한도가 정해져 있어. 대충 두 개 가져와 볼게. 요렇게 있는데 설치를 못 하잖아. 좀 멀리 떨어지면 설치를 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나는 왜 이렇게 많이 지어놨냐, 어떻게 이렇게 많이 지어놨냐, 이게 버그인데, 버그를 이용하는 건데, 잘 봐. 설치를 못 하는데 요 외모스 전기는 설치할 수 있잖아. 페라이트 가루가 없네. 페라이트 가루를 가져와서 요거를 요렇게 맞춰놓고 외모스 전기를 한 다음에 1을 누르면서 클릭을 하는데, 외모스 전기를 클릭하는 게 아니라 대형 정제기를 클릭해야 돼. 근데 이 중간에 바뀌는 텀이 몇 프레임이 있단 말이야. 이 프레임 사이에 누르면은 누르면은 되는데, 아 힘드네. 오랜만이 아니까. 패시됐나 이거? 혹시? 어 된다. 그치? 되지. 이렇게 해서 건설하면 돼. 이번엔 바로 됐다.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많이 지을 수 있어. 여기 보면은
아까처럼 막 겹쳐 있는데 원형으로 돼 있잖아. 그리고 요 위에 올라가면은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 방향으로밖에 설치가 안 된단 말이야? 근데 내가 지금 반대 방향으로 설치를 해놨어. 원래는 이 방향으로밖에 설치가 안 돼. 반대 방향으로 설치하는 방법이 있는데 여기다 하면 되겠다. 이게 맞나? 이렇게 한 다음에 구조 들어가서 요 나무판에 설치하고 반대로 지었나? 제대로 안 지었네. 이렇게 보면은 반대로 설치가 되지. 이제 이렇게 해서 반대로 지을 수 있고, 그리고 이걸 좀 특이하게 하면은 이렇게도 만들 수 있어. 여기 봐봐, 여 벽 유닛인데 이렇게 바닥으로 깔려 있지. 이건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다가 이걸 짓고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해서 나무벽을 이렇게 세울 수가 있어. 옆으로 90도 돌려가지고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 이 방법으로 여기다가 동력문 설치해서 뭐 하기도 하고. 동력문 어디 있냐? 이런 식으로 뭐 문 같은 것도 만들기도 하고 다양하게 만들 수 있어. 이렇게 하면 닫히고 여기에 전력을 연결하면은 전력 어디 있냐? 이렇게 열리겠지? 이 전력을 다시 끊으면은 닫히고 전력을 다시 연결하면은 열리고 이런 식으로도 만들 수 있고. 요거를 좀 응용해가지고 막 육각형, 삼각형 그런 것도 만들 수 있어. 그리고 다음으로 궁금한 게 있을 텐데 이 원형은 어떻게 만들었나?